고장난 이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민 개혁을 촉구하며 이민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 전국 투어에 참가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이민 개혁 실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을 홍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이민개혁. 올해는 반드시 이민개혁의 꿈을 실현해 역사적인 이민개혁의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제서비스 노조의 엘리세오 메디나 사무총장은 금식 캠페인 지도자로서 이민자들의 땅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민개혁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urpose of our bus tour, the purpose of all us being here, is that we want America, the land of immigrants, to once again become the America of our dreams. And by all of us working together, we will accomplish that. 고장난 이민제도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의 부르짖음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금식 캠페인 전국 버스 투어가 버지니아를 비롯한 미 수도권 일대에서 마침내 7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금식 캠페인 전국 버스 투어엔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과 종교계, 정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이민개혁을 외쳤습니다. 올해로 76세인 차만옥 할머니는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초청하는데 무려 18년이 걸린다며 이민개혁이 하루빨리 통과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에 지금 5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초청을 하면 뭐 7, 8년씩 걸리면 지금 76세인데 90이 다 돼서 오면은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민계획이 빨리 돼서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 참여자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히스패닉계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이 이민개혁에 참여하는 주인이 돼 이민개혁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도 우리 이민개혁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서 우리 이민개혁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타주에서 온 이은상 목사는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이민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금식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올해가 이민개혁의 역사적인 해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양지로 불러내서 정말 밝게 미국을 보다 나은 미국을 건설하는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는 거니까 올해는 정말 그 이민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한인들이 유권자 파워를 보여주고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들과 협력해 이민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패닉 문제뿐이 아니고 동양인들의 문제고 또 동양인들 중에서 한인의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르쳐서 이번에 우리가 버지니아에서 역사적인 그 동해 변기 통과한 것 같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파워를 가지고 한인으로서 유권자로서 다른 커뮤니티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아놀프 헌던 시의원은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친구, 이웃들의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lease get involved. We have recently had a win in Virginia showing the solidarity of when communities band together and they work hard and they ask for their rights. So I'm asking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m ask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lease get involved. Show your voice. Show that you care about your friends and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back home. 이민자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은 붕괴된 이민 정책이 가져온 도덕적, 경제적 혼란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금식 캠페인 전국 버스 투어는 7주 동안 15,000마일 이상을 달리며 80곳 이상의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목놓아 부르짖는 이들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이민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이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